최근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 중년뿐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목디스크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르 목사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사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WCDN. 오늘은 목디스크 치료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목 디스크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 겸 50경 겸 막 목 디스크가 막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병원을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죠. 목뼈 4번, 5번 뼈, 뿌리 근종. 뿌리 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쪽을 누르면 뼈가 눌리니까 그렇게 통증이 심하다고 15일이면은 깨끗이 나사준다고 한 분이 15일 넘어도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가면 갈수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은 더 쓰지를 못하고.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은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주치가 결리는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차츰 손저림과 마비감 등 여러 신경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원인은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고 자갈을 한다든지 의자에 앉았을 때 구부정하게 앉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추간판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추간판이 파열되어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금식해 가면서 또 이제 말씀 읽어 가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또 아침 이제 저 기도원 은사 집회 참석하면서 아버지 이번에 수련회 때 꼭 치료해 주세요. 영광 돌리겠습니다 했더니 수련회 딱 첫날 교육받은데 당회장님이 딱 기도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서 100%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마음에서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이팔이 막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팔을 막 돌렸던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깊어서. 병원에서 2주 동안 물리치료와 주사도 맞아봤지만 차도가 없었는데 2015 만민 학예 수련회 시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고 즉시로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WCDN 최윤서 박사였습니다.